자, 그러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의 군사 전력도 굉장히 증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드디어 이 한국의 흑표와 비교되는 십식전차가 나오게 됩니까? 그 계기가 이제 한국의 그 흑표전차가 처음 모습을 이제 공개된 게 2003년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일본도 이제 지켜봤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기술 개발은 일본도 그 세부적으로 이것저것 이제 뭐 차체라든지 뭐 이렇게 포탑, 포 이런 거는 이제 분리돼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도. 네, 그렇죠. 차기 전차에 대해서. 예. 그 우리 것을 이제 흑표전차를 보고 이제 가속화시키죠. 오, 우리 흑표를 완성을 이제 자기들도 이제 이제는 통합해서 완성시키자. 기술 개발 했던 거를 차기 전차에 대해서. 네. 그게 이제 2008년도에 공개가 처음 되죠. 십식전차가. 아. 근데 이게 이 전차는 이제 무게가 44톤으로 이제 50톤대가 아니라 좀 낮춘 거죠. 경량화됐어요, 이거 좀. 낮췄죠. 일본은 전체적으로 무기를 좀 경량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명분은 그냥 대외적인 명분은 미군이 이라크 전에서 어떤 시가진 전투에서 전차의 역할이 상당히 좀 복잡해졌다. 복잡해졌다. 예, 그러니까 피해를 좀 본 게 있었죠. 네네. 대전차 무기에.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비슷하죠, 양상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훈 삼아 무게를 좀 줄이고 어떤 러시아 애들 하는 것처럼 그 장갑을 복합 장갑을 착탈식으로 좀 붙였다 띄었다 하자. 오. 평상시에는 뭐 이동 수송할 때는 그냥 44톤대로 이제 머물러 있고. 네. 아무튼 뭐 전면전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착탈식의 장갑을 붙여서 50톤까지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듈화. 모듈화. 예.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다목적화 시킨 전차가 이제 십식으로 등장하죠. 우리하고 좀 뭐 좀 설계사상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봐요. 네. 우리는 시가지 전투로 이제 상정해서 만든 전차는 아니고 전면전. 전면전이죠. 네. 뭐 실제로 치고 올라갔을 때. 네네. 7군단, 7기동군단 용으로서. 예. 아, 원펀치 쓰리 깡맹이 뭐 이런 거. 우리 완전 이제 제대로 만든 거고. 그렇죠. 일본은 이제 그때 당시에 한 뭐 15년 전 이전에 그 트렌드에 맞게 설계해서 이제 개발 완성해서 배치를 하고 해왔는데. 네. 또 상황이 바뀌죠 나중에. 뭐 15년 전 이전에 그 트렌드에 맞게 설계해서 이제 개발 완성해서 배치를 하고 해왔는데. 네. 또 상황이 바뀌죠 나중에. 중국의 이제 군사 대국화. 그래서 과연 이 십식 전차 가지고 어디 가서 싸울 거냐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네. 처음에는 센카쿠. 센카쿠로 가야죠. 다오이다오. 예예. 그건 뭐 작은 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모여서 싸울 만한 그 땅. 이 정도 전차가 막. 아니 모여서 싸울 만한 땅이 면적이 없잖아요. 네네. 그건 작은 데고.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 일본 입장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에 오키나와 제도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부대들을 이제 파견을 이제 배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미사일 부대도 들어가 있고. 네. 근데 여기에 또 선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뭐 레이더 부대, 미사일 지대공, 막 그다음에 지대함 미사일 부대들이. 그래서 그것을 먼저 또 동시에 뺏길 수 있다. 그 지원할 수 있는 옆에 섬들이. 그럼 다시 탈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거기에 과연 십식 전차를 가지고 제대로 뭐 이렇게 운반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겠나 해서 현재로서는 십식 전차는 일단 뭐 그 용도라기보다는 그냥 본토에서 운영을 하고. 그 대신 이제 16식이 나오죠. 16식 기동 전투차. 16식이면은 저희가 지난번 2부 방송에서 거론했던 거 아닙니까? 기동 전투차. 네네. 네. 그래서 트렌드가 이제 급격히 현재 바뀌었죠. 그 어떤 전차포를 사용해서 대응하는 그 전력이 90식까지는 뭐 이렇게 무겁게 상승했다가 이제 10식에서는 이제 또 이 중동전을 보고서 이렇게 해서 좀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가볍게. 네. 좀 했다가 모듈식으로 이제 장갑은 들어가지만은. 그건 이제 완전히 이제 섬, 작은 섬에서의 전투를 했을 경우에, 탈환 전투로 들어갔을 경우에 운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무게가 예. 26톤이니까 절반이죠. 십식이. 십식은 44톤. 예. 얘는 26톤. 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네. 그럼 미국은 또 뭘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의 그 스트라이커 시리즈 중에서 MGS 모바일 그렇죠. 시스템 있죠. 그렇죠. 그거 퇴역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아, 퇴역합니까? 예. 그러니까 뭐 주포에 부조화스러운 어떤 뭐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사격 성능도. 그러니까 미국은 퇴역을 시키는데 일본은 또 이거를 주력으로 삼겠다. 낙도 탈환 뭐 이래가지고 명분은 일본 말로. 네. 낙도 탈환. 낙도 탈환. 예, 용으로 주력화 시킨다. 근데 제가 볼 때도 16식 이 기동 전투차는 꽤 쓸모 있게 쓸 것 같아요. 일단 뭐 운반에 있어서 그 일본 상륙함. 해상자위 대 이거 오오 스미급 오오 스미급 세 척이 있는데. 네. 이게 전차 상륙함이죠. 일본 명칭은 LST. 네. 뭐 비행 갑판은 이제 헬기 비행 갑판은 갖고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적재할 때 면적 전체 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면적도 있지만 이렇게 하중도 있잖아요. 무게. 그렇죠. 얼마큼 이 배에다 실을 수 있나.
뭐 10식에 비하면 뭐 44톤인데 네, 그러니까, 26톤이니까 네. 아무래도 더 대수를 많이 실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비행 가파리는 뭐 또 뭐 헬기라든지 뭐 탄약을 적지 않는지 해서 이렇게 뭐 다 맞출 수 있게 무게 중심을 또 잡아서 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이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운반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를 같이 함께 운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낙토에다가 투입할 수 있다. 뭐 역으로 이제 탈환 전투할 때. 그래서 이 트렌드가 일본의 하여튼 그 전차 계열 네. 물론 이제 16식은 이제 뭐 기동 전투차지만 장갑차 차륜형 장갑차지만은 네. 급격히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그 북해도 중심에 기계화 전력은 이제 그대로 이제 그 건설해 놓은 거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 남쪽으로 네. 태평양 쪽으로 했던 전력을 이제 지금 또 보강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16식 기동 전투차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관심 가는 게 12식 지대함 유도탄. 그러니까 88식을 이제 대체하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이거를 또 지대함 유도탄을 배치하면 또 항공기가 중국의 군용기가 또 와서 공습할 수 있으니까 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12식 뭐 지대공 유도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동식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상자에다가 좀 미사일화가 되고 있고 좀 기동화돼 있고.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동일한 이제 상륙용 장갑차를 일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수가 50여 대. 아, 이 AAV-7A1. 예, 우리는 이제 면허 생산했기 때문에 K가 붙고 앞에. 네네네. 일본은 이제 육상자에는 직도입을 했죠. 그래서 수륙 양용 기동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륙 전력, 상륙 병력 수송용하고 동일하게 이제 동등하게 이제 16식 기동 전투자가 옆에 이제 붙어서 이제 화력 지원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변화죠. 또 북해도의 방어전하고 또 다른. 다른 무기 체계를 이제 완비를 이제 구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2000년대 들어섰다 보니까 이 북해도의 집중력보다는 역시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 쪽을 견제하는 네. 목적으로 무기들이 많이 이렇게 네. 그래서 전력화 되네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16식 기동 전투차, 그다음에 이제 그 상륙용 장갑차,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지대공 유도탄이든지 뭐 12식 지대함 유도탄, 예, 이게 이제 골고루 이제 배치를 지금 현재 뭐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근데 결정적으로 상징성이 좀 있는 거는 역시 MV-22 오스프리. 17대를 발주했는데 현재 6대를 이제 받았어요. 미국 공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조종사 양성이라든지 뭐 일단 그 탑승 이제 승무원들을 그 훈련 용도로 이제 많이 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 교육 지금 하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7대 다 도입되면 대대 편성이 되는데 이게 좀 무섭죠. 이러면은 지금 계량하고 있는 항공무원. 네. 바로 실리겠네요. 뭐 5수미급 전차 상륙함의 비행갑판에서 바로 운영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5수미급 별도로 지금 그 중간에 이제 머물고 있는 휴가급, 예, 해상 작전 헬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F-35B를 이제 운영하는 그 항공모함은 이제 이즈모급이죠, 이즈모급 가가 네. 두 척이 또 존재, 개량을 지금 예, 개조를 하고 있고, 네네네. 네. MV-22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저는 이 오스프리 참 좋아요. 이게 이제 뭐 재밌어요. 뭐, 이게 뭐 말씀하셨다시피 예. 헬기도 아니고 수송기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네네네. 근데 결정적인 건 이게 속도가 G-130 허큘리스 수송기의 그 순항 속도 정도 나오니까 500km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치누크나 이런 대형 수송 헬기는 속도가 좀 느리지 않습니까? 네, 느리죠. 그러면 헬기, 확실히 오스프리가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이게 최대 순항 속도가 500km대니까. 200km나 빠르지 않습니까? 네, 빠르죠. 이번지 물론 이제 엔진 방식인데 틸트로타니까 네네네.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초기 대응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초기 대응은 오스프리로 이제 투입을 하고 후속으로 이제 전투 장비 수송은 이제 치누크가 이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겠군요. 그런데 저희가 10식 전차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셨죠. 얘를 얘기하면 꼭 나오는 게 흑표 전차예요, 우리. 대부분 종합적인 성능으로 보면은. 근데 꼭 비교를 하니까 이 전차 개념이 좀 우리께 좀 앞서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국뽕 아닙니까? 국뽕 아니고 그냥 이 전차 이게. 아니 진짜로 예? 군사 전문 잡지를 내보내시는 대표님답게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내리셔서 자 10식 vs 흑표. 그거는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 기회에 따로 말을 하는 게 왜냐면은 다른 분들은 하셨는데 네네. 저는 또 저만의 이제 또 얘기를 하려면은 시간을 많이 주셔야죠. 이것 한 번에 다 못 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말하는 그 네. 맛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저는 뭐 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오히려 이제 뭐 접한 거는 10식보다는 네. 흑표 전차를 뭐 현장에서 많이 접했고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뭐 공장도 뭐 가서 유심히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맞대더라는 것도 자세히 보니까 뭐 이건 네. 차원이 달라요. 기존 전차하고. 그럼 일단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역시 흑표전차. 이건 뭐 국뽕 아닙니다. 예. 국뽕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다음번에 안 대표님과 함께 특집편으로 예, 10식대 흑표 따로 얘기를 하시죠. 비교 버전을 따로 저희가 방송을 준비해서 한번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육상작이 돼 5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 현재까지 전력을 알아봤는데요. 예. 이게 지금 뭐 그냥 다시 한번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3단계의 어떤 변환이 있었다고 봐요. 변화가 3단계. 네, 일본의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기본 전력 구축. 두 번째가 이제 완전 본격적인 북해도 방어. 세 번째가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중국군. 중국군이 그렇죠. 이제 낙도 상륙을 이제 다시 탈환했을 경우에 전력 개편.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일본의 어떤 그 육상장에 대한 전력이 뭔가 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어떤 그 전술에 대한 장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2025년 정도 되면 그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좀 확고해지지 않을까요? 시간도 얼마 없지만 이 동북아 정세가 2025년도가 하나의 그 분기점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전부 다 우리 네네. 한반도 뭐 북해도 그들이 얘기하는 사할린 쪽 네. 그다음에 이제 대만 쪽 양안 사태도 있고 양안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 어떤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그 위험 요소가 25년도면은 뭔가 좀 위험한 시점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20년도는 좀 조용히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네. 전쟁으로 해서 서로 이제 관망하고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실제 나타나는 건 동북아에서는 25년도. 예.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자위대 시리즈 중에 육상 자위대 편을 저희가 알아봤고요. 예. 다음 방송은 바로 항공 자위대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